네, 아마 처음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에러가 한번 떴어요. 지금까지 예, 피닉스 코딩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에러가 뜬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 엔티티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성 엔티티 이라고 갭 체인지 다 제로예요. 제로 제로이고 그리고 수풀들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성 엔티티 소비입니다. 소비로서 마켓에서 뭐 김밥도 사고 뭐도 담고 여러 가지 담아 볼까요? 킵쇼핑해서 떡볶이도 담고 킵쇼핑해서 우동도 담고 자 메이크 인보이스 아주 요 세 가지입니다. 가격이 4원이네요. 4원에서 스타트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빙글빙글 돌죠. 스타트 트랜잭션 동안에 이 여기서 빙글빙글 뭐가 어떤 파일이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돼요. 보는 방법 간단하죠. 어떻게 보느냐니까 쇼 엔티티 메이크 인보이스 쇼 인보이스 아이템 쇼 인보이스 여기서 보죠. 그래서 스타트 트랜잭션 보시면은 링크된 게 어디 있나요? 트랜잭션 패스에 new에 링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트랜입션 컨트롤러에 트랜잭션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에 new로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 new가 어딘가요? new가 쭉쭉 올라서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실행되는 겁니다. 쭉 그죠? 또 여기서도 다른 여러 가지 파일들을 호출하죠. 호출하면 어떤 파일들을 호출하는지 이걸 쭉 따라가시면 돼요. 쭉 따라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로 호출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벤트 여기서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들어서 보게 되고 크리에이트 이벤트 여기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로드와 페이로드로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체크 아키브 이벤트로 호출하죠. 따라서 체크 아키브 이벤트 들어서 어떤 코드가 여기잖아요. 이게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죠? 이 코드 한 줄 보시면 됩니다. 쭉쭉 봐서 여기서 또 호출하는 게 누굴 호출하나요? 오픈해시 관련해서 수풀 업데이트 해시 체인 그죠? 업데이트 해시 체인을 호출하죠. 업데이트 해시 체인 수풀즈 그렇죠. 수풀즈 이겁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해시 체인 오픈해시 여기 있고 업데이트 해시 체인이 여기 밑에 있네요. 얘를 호출하죠. 그죠? 여러한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램은 펑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 펑션들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들이 다 나옵니다. 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니까 이렇게 다 돌아간 겁니다.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보니까 어마운트 4 좀 전에 봤던 그 4예요. 그죠? 4이고 그리고 엔티티 홈에 들어서 우리 디폴트 엔티티잖아요. 얘는 이제 소비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갭 체인지가 마이너스 4가 돼 있죠. 그죠? 마이너스 4고 그리고 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어카운트북이죠. 가계부니까 가계부에 익스펜스 4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밸런스 시트 보시면은 밸런스 시트가 원래 100이 있었는데 92로 줄었어요. 4가 두 번 빠져나갔네.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한 번만 빠져나가야 되는데 96이 돼야 돼요. 제가 코드를 뭘 하나 잘못 넣어서 두 번 빠져나갔습니다. 갭 밸런스가 원래 100이 있는 상황에서 92로 줄어들었죠. 그죠? 자, 그 밸런스 시트의 잔고 변화는 이러하고 그리고 전체 홍 엔티티 자체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갭 밸런스가 2점넷과 달라진 점 이렇게 4 이게 맞죠. 4가 빠져나갔으니까 100에서 4가 빠져나가서 96이 돼야 되는데 밸런스 시트 지금 92로 돼 있어요. 이 코드가 뭔가 코드를 잘못 작성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잘못 작성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코드는 GitHub에 332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활동을 했는데 홍 엔티티가 소비 활동을 한 거예요. 홍 엔티티는 요 과정을 거쳐서 수풀에 들어왔습니다. 요 경로를 따라서 디폴트 엔티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색깔을 요걸 해볼까요? 이게 홍 엔티티가 글러온 색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보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요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됐고 자 반대편으로 홍 엔티티와 거래를 했던 다른 거래 상대방도 있죠. 누구냐니까 토미 김밥이잖아요. 토미 김밥은 갭 체인지가 제로입니다. 뭐 릴로드 하게 되면은 갭 체인지가 바뀔 거예요 아마. 왜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를 했으니까 사로 받게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 이것도 뭐 오래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성엔터티니까 안 바뀌죠. 자, 성엔터티는 얘는 토미 김밥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적 소비를 기록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의 토미 김밥이죠. 비유 보시면은 이렇게 갭 체인지 4 마이너스 4만큼이 얘의 플러스 4로 바뀌어 있죠.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토미 김밥에 4가 추가되었지 성 엔티티의 디폴트 엔티티죠. 디폴트 엔티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토미 김밥에서 성춘향이 김밥을 4주를 판매한 것은 그것은 성 엔티티가 아니라 토미 김밥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의 일이지 성춘향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해서 뉴 유즈가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엔티티에서 뉴 그룹 이렇게 해서 수풀 이렇게 지나왔죠. 이게 성춘향의 노선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 색깔이 돼 있나? 리셋.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엔티티와 디폴트 엔티티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남남이에요. 자기 것이긴 하지만은 나의 사적 소비와 내가 법인을 통해서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것과 내가 개인으로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인 돈을 내 돈처럼 썼다간 잡혀들합니다. 자 어쨌거나 토미 김밥의 밸런스 시트도 볼까요? 밸런스 시트 들어와서 어디가 있나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죠.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레버뉴가 4가 추가되었죠. 그죠? 이번에 어카운트북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고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 100에서 4가 증가해서 104 이번에 증가는 4가 제대로 됐네요. 근데 얘는 왜 소비 빠져나간 게 무려 더블로 빠져나갔어요? 그죠? 은행 계정이 이렇게 동작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자 이렇게 개인 홍길동과 그리고 법인 토미 김밥 사이의 거래가 이렇게 세팅되었습니다.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얘가 96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갭 밸런스는 그래도 맞아져 있어요. 갭 밸런스는 갭 체인지는 마이너스 4가 되었고 얘는 플러스 4가 되었죠. 토미 김밥에 플러스 4 되었고 그리고 토미 김밥은 한림업 소속이고 홍길동은 한경면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경면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는 거죠. 한경면에 와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니까 한경면 들어오니까 벌써 갭 체인지 마이너스 4가 딱 나와있죠. 그죠? 이 마이너스 4가 어디서 왔느냐니까 여기서 온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띵띵띵띵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현재.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의 경로. 다시 색깔 바꿔줘야 되겠구나. 홍길동의 경로입니다. 이게.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면은 이렇게 되었지만은 서귀포시는 지금 아무런 영향이 없죠. 지금 왜냐니까 한경면과 한림업에 속속되어 있는 두 엔티티 간의 거래니까 서귀포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림업을 볼까요? 한림업은 플러스 4가 되었습니다. 이 4는 어디서 왔죠? 여기서 온 거예요. 플러스 4. 그렇죠? 그러니까 한림업은 플러스 4가 되었고 한경면은 마이너스 4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한경면, 서귀포시, 한림업은 셋 다 어디 소속이에요? 제주도 소속이잖아요. 제주도 소속을 보시서 들어와서 보시면 갭 플러스가 제로죠. 왜 그래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상실돼서 제로가 되잖아요. 이게 표준은행의 핵심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화살표가 없네. 뭐 디폴트 엔티티, 프라이빗 엔티티, 각자 패밀리와 그룹을 통해서 수풀로 가게 되고 스테이트 수풀, 네이션 수풀, 그룹 수풀 이렇게 전가 데이터 위로 흘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유저들이 있죠. 유저 쭉쭉 있는데 자, 이 유저가 만약에 둘이 똑같은 프라이빗 엔티티 똑같은 패밀리에 속하는 유저다. 패밀리와 같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얘의 플러스와 얘의 마이너스가 상쇄되어서 여기는 플러스가 얼마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각자의 디폴트 엔티티 유저 A의 디폴트 엔티티에는 플러스 3 유저 B의 디폴트 엔티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만 얘가 둘이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 x는 제로가 되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와 얘가 수풀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눌렀네. 이 경우에도 얘의 플러스 3, 얘의 마이너스 3이 여기서는 플러스 3 혹은 얘는 다른 또 그룹 엔티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와 관련된 얘도 플러스 3
뭐 마이너스 3 서로 얘 이 차원에서 다르겠죠. 서로 다르지만은 어디서 제로가 되나요? 여기서 제로가 되죠. 왜냐니까 얘네들이 다 같은 수풀이란 말이죠. 어트넘 인지가 되시죠? 달라지는 거는 여기서 개인도 다르고 개인의 디폴트 엔티티 값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러스 3이었다. 3이 플러스고 얘는 3을 마이너스 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3 플러스 얘는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여기서는 제로.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 의미고 만약에 얘와 얘가 수풀도 같다. 수풀도 다르고 스테이트 수풀에서 같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 경우에는 또 별도의 수풀이기도 하나 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도 다르죠. 값이 다르고 3인 여기도 다르고 그런데 같아지는 건 여기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모든 그래는 글로벌 수풀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한 국가 내의 모든 그래는 그 국가 수준에서 제로가 되고 어느 한 광역 지자체의 내에서 그래는 그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제로가 되죠. 그죠? 만약에 지자체 단위에서 플러스 10이 나왔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10만큼 수익을 얻었단 말이죠. 그죠? 네이션 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00이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경상수지가 100만큼 흑자라는 거죠. 혹은 무역수지가. 혹은 자본수지가. 그죠? 어떤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구 여기서 만약 다르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 내에서 특정 가구 혹은 특정 기업이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장사를 못하고 있는지 혹은 넓은 지역 내에서 혹은 국가 내에서 혹은 전체 세계 전체에서 각각의 기업들과 각각의 어떤 지역들의 경쟁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자동으로 도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